아 진짜 아 화나. 네가 화나면 어쩔 수 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화나면 어떡할 건데.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카.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오늘 옷 존나 멋있죠. 살짝 스페이스 오페라 느낌 나지 않나요? 이게 근데 이게 완전 가죽 옷이거든요. 존나 덥네 씨. 오페라 보이냐고요? 존나 불편해요. 잠시만요. 이거 안 되겠다. 개 더워 씨. 헐 개편해지. 진짜 상남자는 여름에 아무것도 안 입고 나시만 입는데요. 나시만 입으면 팬티는 안 입을 수 있나? 그건 상남자가 아니라 원신이잖아요. 그럼 평소에 옷을 좀 입고 다니세요. 오늘도 15개 할 거예요. 자 오늘은 몇 개가 왔을까 한번 세보겠습니다. 100개 넘었고요. 102개 그렇게 많이 나왔다. 시험기간이야 요즘. 어허 오 그 유명한 학원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유명한 학원이라고 하면 아마 프랜차이즈일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뭐다? 점바점이다. 지역의 그 학원마다 다 달라요. 점바점입니다. 프랜차이즈면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 거야. 아 수인이 아니라 인수야 이건? 인수는 뭐야? 수인이랑 인수랑 다른 거예요? 인수는 뭐야 씨발? 나 뭔지 알 것 같아. 수인과 인수의 차이점. 그러니까 수인은 동물이 인간을 흉내낸다 라는 느낌이고, 인수는 인간이 동물을 흉내낸다 라는 느낌인 거지? 그렇구만 이해했어. 아무튼 양자리 의인화입니다. 상체가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상체 부분 머리도 계속 크게 그려서 고민입니다. 박진님이 편하신 대로 피드백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크다고? 아예 작진 않긴 한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 않나? 그리고 아니 뭐야 이거 뭐야? 덧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까진 채워줘야지. 그리고 팔은 여기 이렇게 줄이고 여기 왜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아 상체를 잘 못 그렸다는 게 인솔이었구나? 뭘 말한 건지 했더니 이거였구만. 그리고 쇄골이 너무 올라갔어요. 쇄골은 여기 이 정도로 내려가줘야 돼요. 이 가슴 라인 보이시죠? 제가 그린 거. 이 가슴 라인 끝나는 지점부터 살짝 위에서부터 쇄골이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턴이나 뭐 이런 새색 느낌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게 잘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머리가 조금 크니까 머리 좀 줄여줍시다. 아니 뭐 자꾸 머리가 커져서 고민이라면은 줄이면 되잖아. 이렇게 줄이면 그만인 것을. 국진님 왜 머리 안 줄여요? 메이저님 10분 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엉덩이가 너무 내려앉았다. 상체가 여기서 끝났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엉덩이가 나와야 되는데 엉덩이 어디까지 내려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끝나야지. 그래요 상체 좀 연습 좀 해야겠다. 이게 남캐그보다 역캐 그리기 어렵거든. 왜냐면 가슴이 있으니까 가슴 있으면은 형태 잡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야. 근데 뭐 쉽게 그리려면은 그냥 먼저 처음에 그릴 때 가슴 없다고 생각해. 가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판하게 그리면 쉬워요. 그러면 쉽잖아 솔직히. 가슴 없으면은 이렇게 그렸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나는 가슴 수술해야 되는 보형물 넣어주는 의사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형물 넣어준다 생각하고 가슴 라인 잡아줘요.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환자가 기뻐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찌찌 작으면 환자란 소린가요? 아니 그 소리는 아니고요. 자 이제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맛있겠다. 첫 번째 그림은 수영장에 있는 하치네미쿠이고 두 번째 그림은 살짝 옛날 만화 느낌과 파스텔 톤으로 카가미네 렌을 그려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두 번째 거 이거 되게 괜찮네요. 브러쉬들을 되게 잘 썼다. 이게 이거 운동화끈 소재 브러쉬긴 한데 아무튼 이거 넣은 거 되게 감각 있네요. 칭찬 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뭐 크게 뭐 건들 게 없겠는데? 대신에 이거나 보죠.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그린 사람 어딨어요?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지금 위에 있는 거 하늘을 그린 건 아니겠죠? 이거 하늘 아니지? 이게 전부 다 물인 거지? 물이고 여기는 하늘이 비치는 거지? 해가 비치고 있는 거지? 응? 이거 보세요. 구도 자체가 하늘이 나오면 안 되는 구도죠. 그죠? 왜? 이것은 하이앵글이니까. 이 그림은 하이앵글이라서 하늘이 나오면 안 되겠죠? 하늘이 나와도 되는 건 뭐냐? 이 구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드디어 반대편의 로우 앵글의 수위선이 나올 때 이때는 이제 하늘을 넣어도 되겠죠. 그럼 얘 그림은 어떻게 됐었냐? 미쿠가 여기 있어요. 미쿠를 그려볼게요. 여기 미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수영장에 발을 담그고 있겠죠.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뒤에 이렇게 막 투이선 따라가지고 막 이것저것 뭐 있어요. 뭐 있다가 존나 이거를 위로 땡겨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늘인 거야.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가 이해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늘이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뒤에는 이렇게 아주 멀리까지 보여야겠죠? 뒤에 막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부터 이렇게 태양이 보일 수 있는 거지. 수신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렸던 여기 이 부분에 하늘이 올 수가 없어요. 구조상 하늘을 거기다 넣는 바람에 수시가 깨지니까 형태감, 공간감이 깨졌죠. 얘가 대체 어디에 앉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 공간감이 사라졌잖아. 근데 제가 방금 손 봐준 거 보니까 어때요? 진짜 미쿠 개대충 그렸지만 공간감이 있죠. 미쿠가 어떤 땅에 위에 앉아서 발을 담그고 있다 뭐 이렇게 공간이 느껴지잖아. 그죠? 미쿠만 지우고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왜요? 미쿠가 있기 때문에 완성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미쿠 섹시하게 가슴골이나 그려야 될까요? 어때? 섹시해? 겨드랑이도 살짝 접히면은 사람들 좋아하던데 어때? 섹시해? 아 맞다, 물 그리는 법 하나 알려달라 했거든? 물 표현하는 법? 제일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려. 미쿠 다리 밑에까지 그냥 그린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레이어 추가해. 대충 곱하기 레이어로 만들어. 그럼 이제 물 색깔로 덮어줘. 물이 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덮어버려. 그러면 물 속에 들어갔죠. 여기 위에 이제 비추는 부분, 물의 질감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넣어줍니다. 물이 막 흔들거리는 파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려줘요. 존나 쉽죠? 제일 쉽죠? 이제 여기서 활용 점정으로 뭐냐? 레이어 하나 또 추가해서 위에가 살짝 비추는 효과를 주세요. 그리고 이거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정말 쉬운 물 효과가 난다. 너무 쉽죠잉? 물론 이제 여기 위에다가 하늘이 막 붉은빛 같은 걸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줘. 지금 여기 이렇게 남기는 이유는 뭐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수영장의 바닥 부분이 비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미쿠가 여기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밑에도 미쿠가 비춰야겠죠? 그러면 하늘에서 받는 빛을 미쿠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지워줍시다. 짜잔! 너무 쉽죠? 하늘 빛은 발광닷지 레이어 썼습니다. 자 다음 꺼보도록 할게요. 헐 귀여워 귀여워. 왠지 그 노래 들려올 것 같아. 암모퀸카 암모퀸카 그 노래 들릴 것 같아. 자켓을 그려봤습니다. 캐릭터의 매력을 더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밝은 캐릭터예요. 손은 데포르메로 표현했습니다. 저 다섯 손가락 그릴 줄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남자라고? 근데 가슴이 있는데? 하긴 요즘은 저도 이제 일타게 그리면서 느꼈는데 봉긋한 보추 나쁘지 않을지도. 아 여자예요? 아 그래요? 아쉽네요. 그 외 인체나 색감, 명암 표현 등등 다양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은 이분을 알고 있는데 검은색 옷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아니 조금 밝은 색으로 주름 준 거 보니까 원래를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걸로 하면 되잖아. 옷주름 넣을 때 이 색으로 밝은 부분을 넣어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주름이 되게 만든다. 이분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나 혹시? 배꼽. 헐 배꼽 라인 그리니까 야해졌어. 여자라 열반데 반바지로 만들죠.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혹시 천재신가요? 예 미쳤다. 야 미쳤다. 맛있어졌다. 헐 그러면 여기도 다시 해야 되잖아. 이런 젠장. 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저분이 남캐로 바꾸라고 하는 바람에 난 이러고 싶지 않았거든. 진짜 나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았어. 미쳤다. 와 진짜 잠깐만 너무 야한데. 쉣. 아무튼 명암 같은 거 이렇게 밝은 색깔로 넣어주면 됩니다. 쉽지 않았는데 징글벙글 너무 야한데 제가 그랬나요?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아 진짜 아 화나. 네가 화나면 어쩔 수 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화나면 어떡할 건데. 근데 캐릭터 되게 디자인도 괜찮고 아, 손가락 대포름에 한 거 재밌네요. 저는 알아봤어요.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도 알았어요. 전 말 안 했어도 됐다고. 배경, 와 배경 진짜 개대충 그렸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단 지우고. 여러분 파란색은 무엇을 의미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나요? 그쵸? 파란색에서는 냉철함, 차분한, 그리고 슬픔, 그런 차가운 감정들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보라색은 보통 대부분 아리송함, 이상함, 혼란스러움, 이런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표현을 하죠. 근데 캐릭터가 밝은 애라며 그러면 색깔이 사실 어울리는 색깔은 아니에요. 배경 색깔은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주황색과 노란색을 써야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죠. 밝은 캐릭터라면. 그리고 뒤에서 후광이 비추는 거? 그거를 표현한 건 알겠어요. 근데 손으로 대충대충 찍찍 그으면은 별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자를 써주도록 합시다. 필수되는 자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서 자 중에 방사선 특수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딱 찍으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자가 생긴 거. 이제부터 여기서 그려지는 거는 저 자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대충 그려도 이게 맞아요. 이거 좀 과하다. 너무 많이 넣었다. 성스럽네요 진짜. 뭔가 이거 뭔가 성스러운데? 너무 과하다. 너무 많이 넣었다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넣었어. 내 발은 이런 거 막 효과를 넣을 때 툴 같은 걸 좀 써라.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분위기에 맞추고 싶다면 색깔의 특성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열정, 정열정인 캐릭터면은 빨간색이나 주황색 그런 것처럼 같은 위치예요. 차분한 애들은 파란색이나 초록색, 특히 초록색이 많이 어울리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 실눈 캐릭터 있죠. 막 하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차분한 캐릭터 있죠. 그런 애들 보면은 머리카락이나 의상 같은 게 초록색인 경우가 많죠.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이야 보통. 지금 한데 쇼타인가요? 그렇다고 하네요. 번쩍 번쩍. 아 그리시면 죄송합니다. 장난쳐서 죄송해요. 이게 조금 부족해 보인다 싶으면은 캐릭터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한 번만 줘보세요. 그라데이션 제가 대충 넣을 건데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한 번만 주세요. 이러면 캐릭터 좀 단조로운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여기에 발광 레이어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막 색깔 좀 넣어주고.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혹시 이 벚꽃잎이 다 떨어진 날엔 나도 죽게 되겠지. 안녕하세요. 저번 달에 피드백 신청해서 피드백 받았던 털선이입니다. 아니 피드백 못 받은 털선이입니다. 오늘은 자유 피드백이지만 어제 주제 피드백에 맞춰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번 달 주제인 나는 행복합니다를 담으려고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심각한 병이 있음에도 봄에 핀 벚꽃을 보고 예쁘게 웃음 짓는 행복한 소녀를 그렸습니다. 그림이 전체적으로 완성된 느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완성된 느낌을 내고 싶다라. 여기서는 이제 뭐 묘사만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벽면도 이렇게 막 거친 묘사를 좀 해주고 빛받는 부분이죠. 빛을 받는 부분을 이렇게 좀 밝게 때려주고 이제 그림자를 여기 밑까지 좀 내려주는 게 좋겠어요. 벽이 좀 너무 따로 놀거든. 벽도 좀 그림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벽은 앞에 있는 거니까 좀 조금 그림자를 세게 줄게요.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로 얘도 좀 세게 줄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빛을 받고 있잖아요. 빛을 받고 있으면은 완전 뒤에 배경은 아예 뒤로 넘겨버리는 게 좋겠어요. 어둡게 깔아서 일단 이렇게 뒤로 넘겨주고 지금은 너무 어두우니까 살짝만 명암을 주고 그리고 이 캐릭터 명암도 벚꽃 명암 말고 원래 캐릭터가 갖고 있는 명암도 살짝만 세게 해주자. 이제 여기서 빛을 그림자를 피해서 한 톤만 깔아줍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좀 강조하고 싶으면 빛을 좀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림자가 확 눈에 들어오면서 형태감이 느껴지거든요. 보시면 이제 그림자가 눈에 더 잘 띄게 됐죠. 꽃을 밑에 여기 그림자가 질 부분은 좀 더 어둡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벚꽃이 가장 가까이 있잖아. 그러면 모사를 더 잘해줘야 돼. 벚꽃을 명암도 한 게 많이 찾아주고. 이건 뭐지? 의미 없는 여기 뭐 너무 튄다. 좀 죽이자. 이제 벚꽃잎 같은 것도 좀 날려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날려주면 그림이 좀 완성돼 보이죠? 자, 원본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완성돼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용도의 차이도 주면서 강조할 때 강조해주고 죽여줄 때 죽여주고 제일 앞에 있는 꽃나무랑 꽃잎 같은 거 추가해가지고 좀 더 강조를 해줬어요. 중요한 거는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린다. 강조할 것과 죽일 것의 분간을 아주 잘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뭘 죽였어요? 뒤에 있는 배경과 이 의미 없는 이 뒤에 있는 배경 싹 한 통 깔면서 죽여버렸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애들은 벽을 묘사하고 그림자를 조금 세게 해주면서 빛을 좀 많이 때렸어요. 앞에 있는 애들은 죽일 건 죽여야 돼요. 확실히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지 고생은 내가 했지. 피드백을 했으니까 주제 뭘로 하지? 뭐가 좋을까 주제? 오히려 좋아? 그러자! 오히려 좋아 괜찮다! 야 그래! 자 여러분 다음 달 피드백 주제는 오히려 좋아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보자고! 안녕! 안녕!